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프로배길러입니다를 쓴 프로배길러 홍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프로 배길러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배기를 하려고 한 생각 없이 배기를 한번 완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배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배길 네. 전문가라 이제 칭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서 프로배길러가 좀더 이제 책 제목으로 네. 적합한 것 같아서 전문가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프로배길러라고 예,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100일을 처음 도전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2018년 어머, 이때쯤이었어요. 그때 처음 그런 100일 도전했던 거 생각나세요, 혹시? 아, 근데 그게 시작이 네. 제가 아, 나 100일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거 아, 아니었어요. 아,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마인드맵 이렇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1일 강의를 들었는데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준호 선생님, 그 네. 강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마인드맵 잘 그려요? 그랬더니 100일, 매일 100일 동안 그림은 잘 그린다는 거예요. 말이 되세요? 그래서 아, 참네. 막 이러고 네. 그때는 아우, 무슨 100일에 무슨, 막 이러고는 집에 왔어요. 와서 하는데 스케치북 보니까 23장이어갖고 네. 아, 그거만 채우지, 뭐, 무슨, 백은 무슨, 막 이러면서 이제 스케치북 한장 하고, 또두장 하고, 그러니까 23장은 다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권, 또 23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수가 계속 채워져 가니까, 나 이러다 진짜 100일 가겠는데? 와. 예, 싶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별 계획 없이 하다가, 그냥 100일을 딱 한번 채우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인드맵을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 23장짜리 스케치북에 한번 네,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된게 예. 이제, 한 번만 채우지, 뭐. 예, 하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예. 23장짜리 스케치북이 이제, 다 차고. 또두 번째, 세 예, 또, 번째 예.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아보카도 씨 같이 느껴졌다. 아보카도 씨는 어떤 건가요?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가끔 먹습니다. 비싸서 가끔 아니, 근데 먹습니다. 안 잘라보셨어요? 직접. 칼로. 아, 잘라놨어요. 잘라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처럼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씨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 칼로 딱 해서 버리고. 버리고 그랬는데 항상 씨는 버려지잖아요. 우리가 그 과육만 먹지. 맞아요. 근데 어느 날또 아보카도를 이렇게 하는데 씨 버리는데 아 이거 정말 나갔다. 저는 애 둘의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나 김씨들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씨 같고 그러니까 내 일은 나를 위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서글퍼지면서, 예, 아, 너무 씨 같다, 아보카도 씨 같다. 그러면서 딱 버리는데, 이렇게 항상 그걸 버리면서 공 같다고 생각해요. 동그라니까. 그러니까 공을 딱 해서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아, 이거 씨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씨니까, 씨는 싹이 날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뭐, 공처럼 크긴 하지만 싹이 나겠네. 그래갖고 검색해 보니까 뭐, 그걸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2주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뭐, 두 달이었는지 한참 지나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밑에 뿌리가 하얗게 쫙 나오고, 위에 씨 갈라져서 싹이 나고, 그러니까, 아,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나도 이게 항상 버리기만 했던 씨지만, 싹이 날 수도, 싹 트이면 싹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기분이, 마지막 일생 같은 그 감정이 아, 그 마지막 일생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한 이만 원짜리 탁구공 예, 하잖아요. 그걸 맞아요. 그냥 땅에 심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거를 그 일회용 종이 그 아이스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 그다음에 그 이렇게 돔 형식의 뚜껁 그거를 뒤집어서 그 껍질의 갈색이잖아요. 그거를 껍질을 잘 벗겨요. 그러면 칼로? 그냥 이렇게 쓱 하면 이렇게 벗겨져요. 왜 겉에 이렇게 벗기면 이제 뽀얗게 마카다미아 같은 색이 나거든요. 그거를 밑에 보면 생장점을 그 밑에다 이렇게 물에 닿게.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돔이 있으니까 거기 닿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참 있으면은 싹이 나긴 한 2, 하더라고요. 3주? 그때 제 책에서는 또 두, 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죽었나? 얘안 되나 보다. 버릴까? 막 이런 썩었나? 막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 이거 싹안 나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지금 아직 크고 있어요, 그거는?
아, 제가 죽였어요. 식물이 우리 집에서 잘못 아, 물을 자라요. 많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 주고 이렇게 그런 정말 잘 자랐어요. 자라서 네. 그 흙에 심었는데, 네. 이렇게 중간에 뭐 어디 뭐 일주일 뭐 휴가 갔다 오고 이러면은 얘를 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뭐 갑자기 누래져 있고, 그래서 또막 아, 물주면 좀 살아났다가 또 네. 일주일 비우면 또막 죽어 있고 이래갖고, 아, 결국은 같이 못 살겠다. 같이 못 살겠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작가님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일의 첫 시작을 열어준 그 마인드 맵은 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 100일러가 되기 전에는 네. 되게 애를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좀 표현하면 애를 처잡는 그런 네. 엄마였어요. 예, 네. 그래갖고 애들 막 교육에 되게 열을 올리다가, 애들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강연도 듣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책한 권을 읽고 뭐 질문지를 만들어서 쓰고 뭐 마인드맵으로도 정리를 하고 뭐 비주얼 시키면 정리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네. 네. 애들을 시켜야겠네. 막 아, 이래갖고 이제 마인드맵을 저도 해보려고, 제가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잘 읽고 마인드맵을 딱 그리려고 딱 종이를 놨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마인드맵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아시죠? 예, 그럼 동그라미에서 선 그림만 이렇게 아닌가요? 가지를 그리는데 내용도 알겠는데 그 가운데 책 제목만 써놓고 그 다음엔 더안 그려지는 아, 거예요. 가지치기가? 그래갖고 이거 좀 배워야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수소문해서 정신 선생님한테 마인드맵 1일 이제 워크샵을 들은 거예요. 그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네. 가고. 그래서 배웠는데 그게 뭐 이제 비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날 가서 애들이 뭐 점심 먹고 그거 뭐 수강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1일 수업으로 끝나면은 아깝잖아요. 아깝죠. 맞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장만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뭐 어린이 신문 뭐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되니까 짧은 걸로 해서 그냥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럼 마인드맵이라는 게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단어 쓰고 같이 치고 또 단어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나요? 근데 그날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같이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마인드맵을 펼쳐놓고 서로 걸 이렇게 감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배워서 처음 그런데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지도 막 이렇게 삐뚤빼뚤 막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그리는데 다 다른 거예요.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좀잘 그리고 싶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면 쓱쓱 그리기도 한다는데 왜 나는 이거조차 잘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잘한다는 게 이제 딱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일단 예쁘고 일단 그 눈에 한눈에 딱네딱 들어오고 들어오고 내용 내용도 너무 정리도 내용도 좋고 예 이렇게 착착착 되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마인드맵 100일 그리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100일 그러니까 좀 진짜 그분 말씀대로 정말 잘 그리게 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1일째 내지 뭐 하여튼 초반에 그린 거랑 뒤에 이제 100일 이제 가까워서 그린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많이 차이가 나고 남들이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마인드맵 그려보시다가 알게 된게 있다고 뭘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생각 정리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거든요. 근데 뭐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뭔가를 뭐 읽거나 뭐 방송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있어야 돼서 보는데, 뭐 어린이 신문 같은 경우도 되게 어린이 용이라서 쉽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그냥 뭐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읽게 되고, 뭐 한국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만 봤지 막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읽고, 그리고 이제 강연들 있잖아요. 뭐 세바시나 뭐 이런 어쩌다 뭐 이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게왜 유명한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는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아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게 맞아요. 되는데,
마인드맵으로 그리니까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쓰면서 막 그리면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분들의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온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랑 뭐 그런 좋은 영향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책만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강연,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다 정리를 하시는군요, 이제. 예, 그러니까 처음엔 어린이 신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거 이제 손으로 그린 마인드맵은 이제 지면에 딱 한계가 있으니까 내용이 많으면 좀 네. 힘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100일은 제가 컴퓨터로 하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했거든요. 어우, 네네. 그거는 이제 좀 제약이 없잖아요. 그냥 가지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유튜브 이런 데서 강의를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100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는 100개의 강의를 본 야,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세바시가 예. 됐던 뭐가 됐던 네. 그런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강사님들, 뭐 심리학 뭐 네. 교수님들 뭐 이런 네. 거를 이제 100개를 본 거죠. 예.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북에다 이제 어떻게 아날로그로 이제 예, 100장을 하신 아날로그 거고, 그 100장하고 다음에 그다음에 디지털로 디지털로 100장을 또 하신 거고. 예. 근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마인드맵의 그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그 마인드맵 창시자가 토니 네, 토니 부자, 부자인데, 예. 네. 근데 그 사람은 뭐 디지털은 뭐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손으로 오, 그려야지 네네. 더 기억에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뇌로 네. 생각하고 손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세상에서 편하기는 디지털이 편해. 더 아, 빠르고. 그리고 수정도 되게 빨라서, 처음에 제가 이제 손 마인드맵을 100이라고 디지털을 딱 시작했는데, 네. 너무 쉬운 거, 너무 편한 거예요. 신세계.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나? 막 네, 싶을 정도로 너무 네. 쉬웠어요. 그럼 마인드맵 그뭐 프로그램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아, 무료 버전으로 보통 공개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서 네. 더 많은 기능을 원하면 이제 유료 결제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X마인드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무료로도 충분한가요? 예, 근데 뭐 PDF나 약간 이렇게 워터마크 들어가고 요 정도는 있는데, 네. 이렇게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작가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24장 맞죠? 그 같아요. 네, 스케치북. 23장. 23장? 예, 네, 23장의 스케치북에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23일을 이제 해보신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100일이라는 걸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신 예, 거잖아요. 의식하고 이제 100일을 네. 딱 작정하고 네. 시작하죠. 해보시니까 이제 뭐, 왜 100일인지, 뭐 특별한 100일이 더 좋으니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100이 네. 세 자릿수가 딱 되는 수예요. 네. 예. 그래서 두 자릿수가 주지 못하는 그 만족감이 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0일 많이 세보시지 않으세요? 그쵸, 네. 뭐 군대 뭐 100일 휴가도 있고. 군대, 예. 안 네. 가봤는데 그렇대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막 그리고 뭐 수능 100일 전. 뭐 사귄지 네, 뭐 100일, 100일. 뭐 네. 하여튼 뭐 많이 하잖아요. 애기 네, 100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일이란 게 우리한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수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 이제 100일을 그럼 24장 딱, 23장을 이제 스케치북 해보시고, 100일을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다음 뭐 새로운 미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인드맵 말고, 그것부터 계속 100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으로 그린 마인드맵 이제 100일이 거의 끝나갈 쯤에 네. 그 정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디지털 마인드맵도 100일 해보세요. 아, 이 사람 왜 그러지? 나한테 나 100일도 겨우겨우 막 네. 꾸역꾸역 막 했는데 또 100일을 하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좀 허전한 거예요. 아, 또 해야 되나 보다. 에이, 하고서 이제 두 번째 마인드맵, 디지털로 마인드맵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그, 사실 뭐, 100일이라는 게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거든. 그게 뭐, 한줄 확언을 쓰는 거든, 뭐, 확언을 외치는 거든, 뭐든 간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든 간에, 100일을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간에 실패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네. 번째 이상부터 할 때는 네. 이제 달력을 딱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을 언제 하면, 끝나는지? 100일이 언제지? 딱 달력을 보고, 그럼 그때에 나한테 예상되는 일정들 있잖아요. 뭐 네. 생일, 뭐 네. 가족, 뭐 이런 행사들, 뭐 명절, 네.
아니면 애들 뭐 방학이라든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가 언젠지 다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네. 그때는 위험 구간이에요. 내가 이걸 못할 수도 있는 위험 맞아. 구간이 딱 예상되는 네.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갑자기 닥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네. 내가 어떻게 준비를 못하는 거고 네. 이제 미리 예상되는 것만 딱 보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100개의 주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주제도 미리 다 찾아놓고. 예.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네. 쉬운 거. 그때는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미리 이렇게 탁 이렇게 찜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빨리 끝내고, 어쨌든 인증 꼭, 도장 꼭 찍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만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싹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0일을 뭐 이제 카운팅을 또할거 아니에요. 네. 뭐 1일차, 2일차, 1일차, 3일차 뭐 예. 이런 것들을 뭐 세는 뭐 작가님만의 뭐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아, 처음에는 그냥 샜어요. 달력 보고 이렇게 샜는데 지금은 앱이 있어서 예, 그런 날짜 세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잘 원하시는 거 깔끔한 걸로 해서 예, 날짜 알아서 다 세줘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습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숫자가 66일. 66일 하면은 그 습관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작가님 이제 100일을 하시니까 66일이 훌쩍 넘잖아요. 어떤가? 이건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그 66일에 저도 네. 그 숫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66일을 하면 맞아요, 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혹해서 네. 했죠. 네. 66일을 딱. 그 66일 달력도 네. 있어요. 이 맞아요. 많이 스티커 써요. 있는 거 네. 그거 다 출력해갖고 네. 66일을 저는 이제 그 교육을 되게 열심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를 시키려고 저도 네. 이제 같이 66일 달력 3장 딱 해갖고 이제 각자 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66일을 했어요. 근데 그냥 막, 다 했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이제 끝. 이제 그만, 이 느낌이. 아, 그만해야 되지. 이제 일단 66일 찍었으니까 난, 된 거야. 저 네.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 또 아닌데 66일을 어찌어찌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기분이 막 이렇게 완성도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66일 하고 나서 또 계속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래갖고 또 했어요. 다시 1부터 시작해서 1, 2, 3 네. 했어요.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바쁜 일도 그때 뭐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관뒀어요. 흐지부지 하고 이제 두 번째 66일을 못 찍고 그냥 관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때 마저 나 66일 또 하다가 관뒀었지 하고선 그걸 다시 기록을 이제 찾아봤어요. 꺼내서 노트를. 그랬더니 제가 30일이 좀 넘게 더 하다 관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은 거의 100일 가까이 한 그쵸. 네,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100일을 채운 것도 아니고 66일 해서 뭐 이거 습관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끝났어요. 66일이. 그래서 만족도가 이게 세 자릿수를 채우는 거랑 두 자릿수에서 끝나는 거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66일을 해서 네. 습관이 되신 분이 있나요? 아, 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네. 이 66이란 숫자가 뭐 어디서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나온 숫자라고는 네. 하는데 그 연구자가 66을 해봤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고, 네. 예. 그리고 이게 66, 그러니까 같은 숫자 반복에다가 네. 66일이면은 두달 조금 넘으니까 왠지 할수 있을 것 그쵸? 같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66일을 누군가든 처음에 딱 만들어냈고 네. 너무 매력적인 숫자니까 이게 계속 복돼서 그냥 습관 66일이래. 이게 딱 그냥 고정된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아무도 해봤나? 안 해봤나? 확인은 불가하지만, 안 해본 사람이 더 많고, 안 해본 사람이 66일이라는 숫자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 작가님의 이제 그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보통 책에서는 66일까지만 어떻게든 기억고 해내면은 67일차부터는 자연스럽게 부담감 없이 그냥 슬슬 된다고 하던데 막상 많이 해보니까 경험상으로는 66일이나 67일이나 하기 싫은 거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100일을 딱 봤을 때한 이제 50일이 딱 돼요. 네. 그러면은 절반. 반한 거잖아요. 얼마나, 나 50일이나, 그긴 100일 중에 50일이나 했어. 막 해서 되게 기뻐요. 네. 근데 그 기쁨 있고, 아직도 50일 더 남았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해요. 네. 한 55일에서 한 60일 좀 전부터 조금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근데 그래서 한 55일, 60일 요때부터 해서 한 80일 좀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 66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좀 마의 구간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때가 조금 지루해지고 좀 재미 반감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66일이 있는데 66일만에도 습관이 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때 재미도 없고 좀 의미도 없고 나 이거 해서 그냥 좀 이렇게 그게 습관인가? 좀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재미는 아, 없는데 재미를 잃어버린 예. 시간. 아, 그러니까 100일은 채워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막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나? 이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관두시고 그때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맞아요. 예, 그냥 딱 예, 놓치게 되는 구간이 딱그 구간인 것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작가님 100일을 말씀하시니까, 같아요. 네. 100일을 하면은 좀 습관이 되긴 되나요? 100일은? 100일은 어때요? 100일을 하면 네. 저는 습관으로 갈수 있는 딱그 단단한 발판이 마련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0일은 이제 뭐 99일 100일 딱 찍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만족감과 이제 딱 100일을 채웠다는 성취감 딱 거기서 딱 끝이 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더 습관으로 더할 거다. 그럼 이제 101일 102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만약에 똑같은 걸 계속 지속한다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날짜를 세는 건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일까지는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 하루에 나는 오늘 요거를 할 거야라고 해서 100일을 딱 채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100일 동안에서 난 이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나 오늘 했어가 아니고 좀 완성도 좀 질을 좀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날짜 세는 건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100일 이후부터는 하는 게 수월하고 그때부터가 진짜 습관이 되는 게 아닐까 더 한다면. 작가님께서 이제 100일까지는 뭐 인증 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카운팅을 하시는데 100일부터는 그냥 이제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100일 이후에는 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아니면 좀 하다 말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관심사에 따라서 또 다른 100일을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1년에 한번 100일 프로젝트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하셨잖아요. 이걸 좀 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새해 목표 세우셨어요? 아니요. 아, 생각이 있어요. 10만 명 만들기 구독자. 그럼 뭐 개인 루틴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어떤 뭐 세우는 이런 새해 계획들이 있잖아요. 뭐 뭐, 아침 공부, 일찍 예, 아침 일찍 일어나기, 뭐, 물 일어나기. 마시기,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새해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를 내가 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수 있으세요? 어떠한 모도 없이. 하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1월에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이 되면 무슨 계획이 있었더라라고, 뭐였더라? 예, 계획이 뭐였더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뭐 1월 1일부터든 언제부터든 뭔가 계획이 있으면 딱 그냥 몰아서 100일을 하면 그게 완성된 거잖아요. 내 목표가. 예, 그러니까 1년에 딱한 번만 해도 내 목표 하나는 무조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세 번도 할수 있잖아요. 사실 날짜상으로 보면 할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힘들어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만 해보시라고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럼 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할 건데? 뭐 이러면은 1년이 몇 주예요? 52주. 예, 그럼 몇번할수 있어요? 52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랑 100일이랑 비교를 하면 벌써 두 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루 한 시간씩이라는 것만 쳐도 시간상으로도 훨씬 많은 시간에 더 연습할 수 있고 집중할 수, 100일 동안 쭉 이어서 하니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게 뭘,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한 번에 100일이니까 이제
세 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좀 겹쳐서 할수 있잖아요. 뭐 혹시 이제 새해 목표 같은 거 세우실 때뭐 100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뭐 A, B를 동시에 이제 해서 두 가지를 100일 간다거나 이러신 적도 있으신가요? 해봤거든요. 욕심이 나서. 그리고 이제 100일을 혼자서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뭐 그룹 같은 데서 언제 날짜가 시작을 한대. 근데 나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하긴 했었는데, 별로 권하진 않아요. 둘다 조금 어디에 하나에 더 이렇게 무게를 싣기가 아, 힘들어요. 두 힘들구나. 개를 하니까. 아무리 그게 좀뭐 작은 거일지라도, 일단 하나라도 잘하자. 한 번에 네,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 다음에는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100일이 좀 익숙해지면. 저는 그 작가님 그 표현한 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런 이제 100일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통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책에서는 작가님께서 굳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놀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 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뭐 회사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뭔가 성과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 게 프로젝트인데, 저는 제가 시작한 거는 나를 위한 거였고, 시작부터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매일 100일 뭐 마인드맵 때 그림을 그렸던 그 매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좀 차가운 느낌이고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놀이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재밌어서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고 괴로운 거 하면은 100일 동안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0일 어떻게 보면 100일 놀이? 뭐 100일 프로젝트? 이거 여기에 성공은 사실 이미 내가 뭐를 100일 동안 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될수 있겠네요. 100일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100일, 무엇을 100일로 할 거냐, 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시작할 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을 뭘할 거냐. 그리고, 뭔가 결과가 있는 거, 매일매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출석 도장 찍듯이 오늘은 여기 요거 했고, 내일은 요거 했고, 요렇게 좀 쌓아갈 수 있는 거를 100일 주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했고 내일 했고 요거를 모아봤을 때와나 이만큼 했다 요게 보면을 볼수 있으면 내 발전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 이제 뭐좀 100일 놀이, 100일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주제, 적합하지 않은 주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래서 새해 보통 운동,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죠.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은 제가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는데, 하면 뭐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너무 다르고, 만약에 뭐 나는 뭐 매일 만보 걸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아 걸으면 돼요, 매일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걸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 거예요. 비도 네, 오고 비 오고 눈 이러니까 애들 보고. 오고 막 태풍 온대.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헬스장 가시는 분도 그럼 뭐 헬스장 가서 매일 도장 찍기 하실 건가?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체중이 막 갑자기 쑥 내려가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내가 오늘 안 먹었다고 내일 아침에 몸무게 쟀을 때 이렇게 확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고선 또 며칠 더 있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은 안 하고 싶지. 내가 이렇게 안 먹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래서 그런 건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합한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물이 있는 거. 결과물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손에 잡힐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뭐 그림이다 그러면은 매일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조그만 종이에다가 쬐끔쬐끔 그려야 돼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쫙 100장을 펼쳐놓으면 1일째 그린 거랑 100일째 그린 거랑 이게 수준 차이가 확 나거든요. 예, 그럴 때 느끼는 거. 예. 100일 전, 100일 예, 후. 100일 전 100일.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확 나요. 마인드맵도 그렇고, 뭐 비주얼 싱킹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글쓰기도 100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제가 읽기만 열심히 읽어봤지 쓴 적이 없잖아요. 책 읽기만. 네, 읽기는 이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A4 뭐 3분의 2 채우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 아, 몰랐어요. 힘들죠. 글 쓰기 힘들죠. 그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 쓰지 써지 그고 분량만큼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쥐어짰어요. 분량을 그냥 맞추려고. 그냥 채우려고. 분량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읽던 사람이니까 아이 군더더기 이거 필요 없는 말인 걸 알아요. 아는데 분량 채우려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그래갖고 채우고. 그래서 처음에 한쓴 글이랑 100일 가까이 쓴 글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일 글쓰기를 두번 했거든요. 했는데 첫 번째 100일은 아무도 안 보여줘요. 창피해서. 창피한데 이제 두 번째 100일 글은 아, 그래도 읽어줄 만하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제가 봐도 차이가 나요. 아, 그리고 글을 쓰셔도 꼭 100장을 출력하셔야 돼요. 아, 쓴 걸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종이를 출력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100장이면 이만큼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는 이만큼 두께를 보는 것도 되게 만족감이 크고요. 그걸 넘겨보는 것도 그럼 이제 뭐 1일차가 뭐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본 거랑 뒤에 가서 딱 글이 이만큼 있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럼 100일 동안 이제 글 쓰는 거를 우리가 뭐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인쇄해서 보는 게 훨씬 나은가요? 아까 그러니까 블로그는 뭐 블로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근데 이 손으로 만지는 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장 이렇게 쌓인 거 보면 이렇게 글을 썼구나. 감동이 많은데. 아, 진짜? 그 이제 이게 100일 놀이, 100일 프로젝트는 100일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00일이랑 완성의 데드라인도 있지만 하루 내가 그거를 하루. 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 100일 놀이의 그 데드라인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항상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퇴근할 때도 있는데, 퇴근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퇴근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일하고 싶게,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르는데,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벼락치기 해보셨겠지만, 막 밤새서 막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시험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며칠, 이제 일주일만 열심히 막 죽을 동안 막 열심히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데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365일, 1년 내내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에 안 마인드 맵, 하죠. 대부분 안안 하죠. 하죠. 그 365일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딱 100일이니까 아주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1년 내내도 아니니까 어떻게 좀 시작은 해볼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뭐 100일 동안 뭐 100개다라고만 하면 내가 뭐한 열흘 안 하고 있다가 벼락치기를 막 해서 채울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하루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오늘의 할 분량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늘이라는 데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할 거는 오늘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개가 쌓이는 거죠. 데드라인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데드라인을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100일 안에. 그럼 이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이제 뭐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12시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사이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룹으로 해서 모임으로 해서 인증을 할 때는 보통 11시 59분까지 아, 그때까지가 올려야 한다. 원칙이구나. 원칙이긴 한데, 이거 혼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뭐 맨날 나뭐 2시에 자는데, 그럼 이제 그게 하루가 끝나는 그쵸,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안 거예요. 내가 나를 속였냐, 아니면 대충 어떻게 넘겨. 그거는 개인의 양심에. 본인이 아는 거지. 뭐, 넘겼으니까 그거는 안 쳐요. 뭐,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재능, 뭐 끈기, 뭐 그릿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이 100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책에 써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100일이 훨씬 더 좋은 걸까요? 아, 제가 이 나이에 뭐 재능 끈기 뭐 이런 거 그게 있었으면 저는 벌써 뭔가 됐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도 부러워요. 부러운데
이때 뭐 그건 됐고, 예, 그건 됐고 이미 뭐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도 뭐 가수나 운동선수들도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습 안 하면은 그 재능이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는 뭐 잘하겠죠? 근데 딱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안 되는 거죠. 딱그 재능만큼만.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가 100일이 아닐까. 100일은 연습을 해봐야지만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능숙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100일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재능과 끈기에는 데드라인이 없는데 100일은 딱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일을 해서 나는 뭐 재능이 없다 쳐요. 저는 뭐 재능을 이렇게 막 많이 막 이렇게 믿고 막 추앙하는 이런 건 아닌데, 뭐 재능이 없다 쳐요. 그래도 나는 100일을 해봤으니까 그만큼의 끈기나 지속할 수 있는, 제가 100일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일력은 생겼을 거고, 뭐 정말 재능 있는 막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어느 정도 기본은 다돼 있는 거거든요. 100일을 했으니까. 그럼 100일력이라는 것은 좀 정의를 해보면은 내가 100일 동안 뭔가를 할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100일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와, 이런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와. 그 이제 글쓰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3분의 2 쓰기. 그걸 두번 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 나오신 건가요? 와. 그 처음에는 뭐 전혀 글쓰기를 못 하셨고 안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읽기만 했죠. 읽기만. 예, 읽기만, 책 읽기만 했죠. 아, 그러면은 이게 100일 글쓰기를 하셨을 때, 처음 딱 100일 끝냈을 때, 어떤 뭐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두 번째 하시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100일 시작할 때는 이미 100일을 여러 번한 6번인가 뭐 다른 이렇게 예,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뭐 그림도 했고 해서 100일 글쓰기는 완주할 건 알았어요. 왜난 100일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나는 여기서 뭐 누락될 일은 없어 이러고 시작했는데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마인드맵도 그렇고 비주얼 싱킹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전 요약만 열심히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려니까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고생을 했죠. 하고 다른 사람들 글도 이제 그냥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 글을 어떻게 썼지?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글을 써야 되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읽게 되지 않아요. 요 글을 읽고, 내 지금 책이 됐던 신문이 됐던 이걸 읽고 내가 어떻게 내 글을 또쓸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또 읽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100일은 훨씬 수월했죠. 어떤 면에서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일단 분량, 그냥 쓰는 게? 분량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이 된 루틴이 거죠. 예, 루틴인 됐구나. 거예요. 아침에 노트북 커피 갖고 노트북 열고, 그래서 글을 쓰는 거. 한 장은 이제 금방 쓰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뭐 블로그 올리고, 요게 이제 루틴이 된 거예요. 루틴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자연스럽게 그냥 100일을 해야 되니까. 100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복하게 되고 또 네. 특정 시간대에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루틴화 됐네요, 자연스럽게. 예, 네, 왜냐하면 내가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일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 100일을 뭐 해야 돼요. 글쓰기를 해야 되면 시간을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어디에 껴넣어야 되는데, 11시 59분까지 안 밀리려면 일단 빨리 얘를 해놓고 다른 일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안 하면 하루 종일 뭐 설거지 하면서 아, 글 써야 되는데, 뭐 어디 뭐 이렇게 라이드 하고 막, 아, 글 써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해야 돼, 저녁 먹으면서 아, 써야 되는데 요거 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일단 요거부터 아침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그 100일에서 뭐 하냐? 뭐그뭐 마인드맵 100장 그려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말에 대해서? 있어요. 일단 그분들은 100일 안 하고 싶나? 부러워서 그러나? 아,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내가 100일에서 어디서 누가 맨날 뭐 하루 만원 내지. 한 달에 글쎄요. 만 원이라도 주면 할 이게 하지.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거를 왜 계속하지? 이 질문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네. 질문을 안 받을 텐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데 그 돈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네. 돈 때문에 뭐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남들이 보기에 돈이 안 되는 뭐 너 그런 거 해봐야 뭐해 쓸데없는 짓 어떻게 뭐 이렇게 놀고 있는 네 놀고 있는 네, 이런 놀이자,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100일 동안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인생에서? 저는 네. 제 인생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 집안이 막 어려운 것도 네. 없어 부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더 어찌 보면 어려웠던 분들은 이렇게 나는 해내야겠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네. 이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하면서 네. 성취감 그러니까 내 일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면 애들 보고 집안일을 하면 그게 내 일이잖아요. 네. 내 일인데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요. 아, 그렇죠. 집안일은 네. 티가 네. 안 나는데 안 하면 또 티가 나요. 네.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고 네. 애들 교육도 안 하면 티가 나요. 근데 예, 해도, 네. 그거 뭐, 그러니까 뭐, 내 애가 너무너무 잘났어요. 그럼, 그럼 뭐, 걔가 똑똑해서 된 거지. 뭐, 그게 엄마가 뭐 잘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고. 예, 근데 나는 일도 많고 힘들고. 네. 예, 그랬는데, 마인드맵도 사실은 제가 원해서, 막, 마인드맵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고, 뭐, 한 시간 정도를 매일 이렇게 앉아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만을 위한 시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어서 그게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재밌고. 예. 그럼 이제 그 100일을 이제 원래 그 아이들 마인드맵 같이 들으려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아이들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작가님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다 했어요. 네. 두 김씨 모두 다. 100일? 걔네는 이제 학교를 네. 다니니까 뭐 수련회 가고 이러면 이제 학교 일정 때문에 네. 이제 그때는 못 하고. 네, 근데 네. 100일은 좀 넘었죠. 100장들을 다 채우긴 했어요. 채우긴 해서 네. 첫째 김씨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잘해요. 네, 너무 능숙하게 잘해서 네. 이제 중학교 때 뭐 수행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마인드맵을 해갖고 완전히 잘 점수 잘 받고 예, 걔는 지금도 마인드맵을 그냥 자유자재로 쓰고 예, 둘째 김씨도 뭐 시험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한국사 이런 거 외울 거 많잖아요. 네. 마인드맵으로 해. 그러니까 귀찮대는 거예요. 걔 쓰는 게 너무 싫은 애야. 네. 근데 뭐 색깔 넣지 말고 그냥 그런 그냥 볼펜으로 해. 그렇게 해도 이제 해갖고 뭐 잘 네. 받았죠. 좋은 점도 잘 받고. 그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네. 뭐 포기하고 싶은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슬럼프 이런 기간들도 생기나요? 슬럼프가 오기는 좀 짧고요. 100일이니까. 네, 네. 슬럼프는 아마 뭐 몇 년씩 하시는 분들한테 네.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6일이 있는 그 구간. 네, 네. 55일에서 60일에서 한 80일 전까지. 그때가 좀 무기력해지고 좀 재미없는데 하긴 해야겠고. 약간 익숙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네. 좀 이렇게 연애할 때 막 마음 콩캉콩캉 쪄다가 조금 익숙해진 그런 느낌? 감흥이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 그런 네. 게 해요.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네. 그때는 좀 꾸역꾸역 해야 돼요. 그냥 정말 매일매일 도장 찍듯이 네. 해야 되고 요때만 지나면 네. 된다. 이제 그런 고지가 보이니까. 네. 또, 아 네.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생각했는데 왜 토끼와 거북에서 토끼가 낮잠 자잖아요. 네. 막 가다가 근데 아마 요 때쯤 아 이때 이때였구나. 요 때쯤 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 그 토끼가 100일을 뛴 건 아니지만 네, 네.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반 네. 지나서 막 좋게 보이는데 네. 그럼 잠깐 아마 그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끼가 낮잠 잤을 때. 이게 이제 100일 놀이가 끝나는 시점이 100일이 딱 이제 됐을 때 네. 그리고 내가 하다가 멈추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일을 성공했을 경우하고 실패했을 경우가 있는 건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내가 100일을 못 채웠어요. 뭐 한 56일 차에 뭐 그만뒀어. 뭐 실수든 뭐 고의든 뭐든 간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일을 만약에 일단 했어요. 네.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이거를 계속 할 것인가 말 아, 일단 것인가. 성공했으면. 예, 결국 네.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너무 잘하신 거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100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항상 처음에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100일 한 다음에 이걸 계속 매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100일로 끝을 내고, 만약에 또 똑같이 할 거면은 1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고, 아, 101일이 아니고 그냥 예, 1일로? 1일부터, 어, 그 네. 101일부터 하면은 101일 또 하면 202일이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세 자릿수 해요. 네. 300일을 해서 또세 1000일까지 가, 자릿수. 네, 1000일까지 1000일까지 가야지. 가야 되면 이게 너무 막, 이게 숫자 바뀌는 거를 이걸 좀 즐겨야 되는데, 그거는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부터 하라고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걸 계속 한다면, 그 다음에는 완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매일 그리니까 재밌고,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기준이 이건 내가 따라 그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요런 오, 기준으로 보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쉬운 게 따라 그릴 수 있겠죠. 어려운 무슨 뭐 명화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이건 내가 그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요런 걸로 기준으로 딱 보이고, 그래서 100일을 채우고 또 채우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재미가 없어진 게 매일 매일 그려야 되니까 막 대작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매일에서 100일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내가 계속 할 거라면 완성도를 좀 높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채우고 나서 100일 동안 뭐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계속 할 거라면 완성도가를 높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매일 하나가 아니고 매일은 뭐 그리되, 하나의 그림을 갖고 내가 며칠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100일을 할 때는 어떻게 양적인 측면을 채우다가 네. 그 양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돼서 100일 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아 질도 좀, 질적인 거 변화를 줄까? 질,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제 뭐 100일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해볼 만한 제시를 해주신 거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100일 못 채울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내가 뭐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6일째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깜빡이 거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아난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를 많이 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서 100일을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이제 100일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하루를 내가 오늘 못했어요. 그러면은 망막 이러고서는 내일 안해 이제 끝, 나는 이제 100일 못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끝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일이라는 그 레이스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갖고 마라톤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를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넘어진 거예요. 그럼 그냥 다시 일어서 뛰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만약에 오늘 못했어도 내일 다시 하고, 만약에 뭐 하다가 시간에 만약에 여유가 되면 내가 못한 거 하나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라톤에서 넘어졌다가 뛰면 좀더 빨리 해서 따라잡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라고 해서 100일까지는 딱 날짜를 맞춰서 100일을 시간에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일 동안 다 10번 도장을 100번을 찍든 안 찍었던 간에 100일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틀은 앞에 못했어요. 근데 아, 오늘 며칠째지? 오늘 뭐 77일째네? 그러면 아, 그래도 나머지 날들 더 해야지 해서 100일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1년에 365일이나 있는데 금방 가죠. 오늘 벌써 몇월 며칠이고, 벌써 12월이고, 365일이라는 게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요. 어느 날 보면 오늘 몇월 며칠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00일을 하면 그 100일간은 내가 며칠을 살았나, 내가 며칠을 동안 이거를 했나, 이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한다, 저는 이렇게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작가님 만약에 망했어요. 그래서 57일차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1일차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냥 하루 빼먹어도 솔직히 58일차로 가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는 망해서 1일 다시 가야 돼막 이렇게 되게 엄격한 잣대를 댔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뭐 정말 돈을 내고 하거나 그룹으로 하는 경우 아닐 경우는 저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레이스 나 지금 그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 넘어졌다가도 일단 그 100일이 만약에 뭐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4월 9일, 4월 10일 요 때가 100일이거든요. 네. 그럼 4월 10일까지 나는 이 100일 안에 속한 몸이에요. 탈출하면 안 돼요. 탈출하지 않고 그 100일을 계속 그 꾸역꾸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 했더라도 4월 네. 10일까지는 계속 그 4월 10일까지가 100일이지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못 했어도. 일단 100일을 어떻게든 완성을 짓는 게 중요하다. 그 100일을. 만약에 뭐 중간에 관두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일이 4월 10일인데 그 전에 관뒀으면 난또 별로 100일 시간 의식하지 않고 4월 10일 훌딱 넘어가고 뭐 5월도 되고 6월도 되고 그냥 시간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4월 그 100일 딱 되는 날까지는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100일이란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다. 이런 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제 그 작가님 인터뷰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일 놀이를 해봐야겠다. 100일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가장 큰 어려운 건가요? 제일 먼저 네.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왜? 주변 사람들 왜요? 그거 왜 왜 해? 하냐? 아. 왜 해?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운동 이런 거 제가 권하지 않는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할 거냐 주제 아, 주제 정하는 거. 선정. 인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저처럼 뭐 글이나 그림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매일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뭐지? 수세미 뜨개질 아, 호반 그걸 네. 매일 하나씩 만드시는 분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과물이 있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매일 한 거를 어떻게 인증을 해서 모아볼 거지? 요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보시면 좀 나올 거고, 만약에 내가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인증을 처음에는 뭐, 공부라고 치면, 네. 뭐, 100일 동안 뭐 어학 공부? 그러면 책에 이렇게 챕터 나눠주잖아요. 1일차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네.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막 노트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찍어서 그 사진 이렇게 인스타 이런 데다 네. 모아둔다든가. 어떤 분은 뭐책 읽는 거 매일 내가 왜 전공서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매일 읽는 거예요. 몇 쪽부터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이렇게 계속 올려요. 뭐 형광펜 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인스타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쫙 보이면은 네. 100개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책 그러니까 뭐 그게 뭐한번 이상 읽겠죠? 그쵸? 전공서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취가 나책 이거 몇번 100일 동안 뭐몇 회독 했다 이런 네.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정한 주제를 어떻게 인증을 해서 모아볼 건가를 좀 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님은 그러면은 내가 100일 할때 약간 뭐 주변 사람들 좀 알리고 시작하는 편인가? 아니면 그냥 남몰래 하는 편인가요? 저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말하지 않고? 1월 1일에는 이제 뭐 그룹으로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네. 거기서는 그냥 같이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뭐 이게 1월 1일이 됐던 뭐 네. 몇월 1일이 됐던 1일 아니더라도 그냥 시작해요. 그냥 날짜만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시작하려고 했는데 100일 날짜 안에 내가 뭔가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다 그러면 네. 일단 그걸 좀 피해서 그 다음으로 잡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날짜 조정은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100일을 뭐 앱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뭐 특정 SNS 채널에 뭐 올리시거나 뭐 이러시나요, 혹시? 저 인스타에 뭐 그린 거 매일 올렸고, 뭐, 네. 그다음 블로그에는 글 100개 계속 올리고, 뭐. 요즘 페이스북은 좀 뜸해졌는데, 네. 페이스북에도 그림이랑 이런 거막 계속 올렸었고.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SNS 채널에 좀 올리는 걸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올리지 않아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사진첩에 이렇게 모아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집에 뭐 파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아둘 수도 있지만 우리 항상 휴대폰 들고 네. 다니니까 볼래? 그럼 이제 그 사진첩 딱 열면 이렇게 쫙 100개 네, 쫙 그쵸.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딱 인증 포켓이면 네, 또. 네, 100개 쫙 떠요. 그림, 아니, 뭐, 제 블로그도 네. 뭐 글 쫙 떠요. 야,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뭐 궁금한 게, 그럼 100일 동안 꾸준히 해서 뭐 어떤 실제 삶이 변했냐, 작가님이 어떻게 변했냐,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 나왔죠. 그렇죠. 아, 원래 그 3분의 2 채우는 것도 어려워 하셨는데 네, 그 책이라는 결과물이 네, 책이 네. 나왔잖아요. 책이 나왔고 네. 저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막 노력을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꾸준했겠어요. 꾸준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사람들이 100일을 하고 이렇게 몇 년이 된 거잖아요. 네. 저보고 대단하대요. 그쵸, 대단하죠. 꾸준하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전 그냥 조용히, 네. 네, 그러니까 한 반에 있으면 별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그런 학생이었고, 네.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뭐 열심히 해본 적도 네. 없죠. 근데 저보고 꾸준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예, 네. 네, 그게 백일력이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는 평판과 눈이 달라졌군요. 네, 저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 100일 한 걸로 뭐 책을 써야겠다고 해서 막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야 너 100일 그렇게 했으면은 책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네. 유튜브 해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거는 뭔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콘텐츠가 되는 거가 됐더라고요. 제가 100일을 하다 보니까. 야, 참 100일이 쌓이니까 확실히 네. 달라지긴 하네요, 이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목표와 계획은 언제나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완성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힘든 일일 수는 있는데요. 네. 새해가 되니까 또 뭔가 올해 후에 이런 거를 내년에는 더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취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우와, 네. 네. 그러니까 꼭 100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이제 100일 작가님이 뭐 100일 관련해서 같이 하는 뭐 모임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님 그 처음에 작가님이 이끌어 그 마인드맵 지금 엄청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마인드맵 강의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네. 이렇게 100일에 관한 강의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도 강의를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해서 진짜 작가님도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프로 백일러입니다의 저자 홍지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